이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남구가 자원봉사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김미경 시민기자입니다. 4월 7일 토요일, 신우까지 오는 추운 날씨 속에 자원봉사자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 남구는 2017년 전국 자원봉사 대통령상을 수상한 곳으로 남녀노소 자원봉사자들이 단합되어 마을을 일구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남구 푸른길 공원에서 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제10회 자원봉사로 하나 되는 날, 안녕한 사회, 안전한 마을,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선포식은 2018 전국 자원봉사 공동행동으로 안녕한 사회, 안전한 마을 슬로건으로 안녕하세요 캠페인을 통해 안부를 묻고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을의 주요 보행 구간에 횡단보도 부주의 보행을 예방하는 노란 정지선 및 발자국을 설치하고 안전의식 높이는 캠페인으로 한 발짝 뒤에 기다리는 홍보를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중에는 남구, 중고등학교, 문성고, 석상고, 강주여상, 대동고, 동아여고, 문성중, 동성중 학생들이 등록을 마치고 티켓과 풍선을 들고 함께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과 선포식 선언 및 인사말 격려사와 심볼 전달식 퍼포먼스 등으로 이날 선포식에는 자원봉사의 힘으로 안녕한 사회, 안전한 마을을 만들자는 다짐을 하기 위해 다 같이 노란 발자국, 심볼 전달식을 진행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버스 승강장 청소, 푸른길 환경, 정화 활동, 버스 기사 응원 활동, 다 같이 그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CNB 시민기자 김미경입니다.